안녕하십니까. 박현일 의원입니다. 오늘 의원은 환경 친화적인 양평관 양평 수요 창출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업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하 국가 포장단지 조성만 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지역 발전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산하 국가 포장단지 조성 사업은 자연 보존권역 등 환경과 수도권 규제로 관광시설 개발이 제약을 받아왔으나 지난 2009년 수정법 개정 및 오염 총량제 도입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등이 가능해졌다가 양평군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2016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1조 2천억을 투자한 중단이었고 지금까지 국변 이후에 5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양평군에서 수차에 걸쳐 이 사업의 조속 추진을 촉구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하나 프라자 TF팀이 구성됐다 하니 최근에 하나 프라자 측에서 랜드로버 제규어 측과 연계 또는 여러 가지 지금 기존의 리모델링 사업을 완전 재건축 쪽으로 전환했다는 전언입니다. 양평군에서는 이 같은 차제에 하나 취해 또는 그룹 회장 또 양평을 총괄하고 있는 하나 호텔의 리드스의 대표와 만나서 양평군의 1조 2천억 규모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속 사업 투자 결정을 내려주십사 하고 건의와 또 그에 따른 양평 후속 조치를 기대합니다. 양평군은 최근에 민선 7기 들어서 일자리 창출 문제 양평 서울 송파 고속도로 개설 청소로 양근대교 4차선 화창 등 하나 프라자 앤 리조트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기간 산업들이 이미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양평은 전반적인 지역 경제 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금이 바로 하나 호텔 앤 리조트 투자 결단을 내야 할 적기라고 봅니다. 어쨌든 양평군과 군의회가 협신 협력하여 양평군의 상생 협력을 위하여 하나 호텔 앤 이도치의 투자 결정을 조속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